이 나이 때에 비해서 이 나이 때 주름이 없어. 내가 싸우면 일단 진다. 이렇게 보면은 2배야. 예. 엄청 크죠. 아니, 작가님들도 무슨... 깜짝 놀랐죠. 아니 몸이 엄청 커. 테레비를 볼 때보다. 한 번도 검증된 바 없는 남자 슬리핏입니다. 어서 오세요. 야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컴온. 네. 안녕하세요. 슬리핏입니다. 리피리 피슬리피. 아, 반가워요 아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주. 저의 첫인상이나 뭐 이런 거 어떠셨어요? 아주 묵직해요. 묵직하다. 네. 아, 무거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통뼈고 주름이 없어. 주름이 엄청 없어요. 아, 얼굴에? 네. 아, 제가 주름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아, 그러니까 피부 관리가 이 나이대에 비해서 이 나이대? 그러니까 약간 타고났지만 관리도 한다. 아. 수분 크림은 바른다. 아, 저는 전혀 피부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 물로만 세수해요? 아니, 비누는 쓰죠. 수분 크림 쓰죠, 근데? 수분 크림 하나 써요. 아, 역시! 아. 내가 맞았어. 똑같습니다. 근육도 있고 예. 내가 싸우면 일단 진다! 왜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아니, 뭐, 우시장에 온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아니, 몸이 엄청 커! 텔레비를 볼 때보다. 텔레비 전이라고 해주시죠. 텔레비 볼 때 엄청 크죠? 아니, 작가님들도 무슨... 깜짝 놀랐죠? 피디님도. 아니, 저보다 한 2, 진호 씨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예. 2배야! 자. 저는 사실 슬리피 씨가 배텐에 나오신 건 다 알고 있고 제 방송이니까 다 들었어요? 그럼요. 묘한 긴장감들이 있더라고요. 장려원 아나운서와 주시은 아나운서 묘한 텐션. 아 주시은 씨가 예. 막 호로록 하고 집에 갔는데 너튜브에 네네. 그게 뜬 거예요. 엄청 나를 공격했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아 그 당시에 몰랐고 나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나를 엄청 까. 다시 보긴 했는데 계속 나를 무시해. 난 몰랐어. 주신 씨가 조금 바쁘거나 늦잠을 잤다. 저는 늦잠 잘 일이 전혀 없죠. 저는 새벽에 출근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단언하지 마세요. 나의 어떤 친화력. 저도 어디서 친화력으로 비춰지지 않는데 저도 부담스럽네요. 약간 태연 씨가 있네요, 얼굴에. 성형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어, 예전에 전성기가 그럼 오신 적이 있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까는군요. 예전에 연예인병 걸렸다고 누를 만한 그런 게 있나 봐요. 땀이 안 통해. 바람이. 할머니도 엄청 싫어요. 제 문신. 싫어하실 것 같아요. 직후 앞에서 가사를 까먹었단 말이에요. 왜 까먹으셨어요? 연습 부족 아니고요? 에이. 방송이 편안하신가 봐요. 아빠 다리 했어요 지금. 방송은 언제든지 좀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근데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저요? 배성재 선배한테요. 몇 살이에요 근데? 92년생이요. 몇 살이냐고요? 27살. 27? 네. 곧 서른이네. 네. 몇 살이세요? 서른 이제 36과 친구입니다. 곧 마흔이시네요? 오케이. 배려의 아이콘이시네 이분. 아이콘까지는 아닌데. 다음! 뒷담화 대상. 나를 무시한 사람. 오늘은 제가 뒷담화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너! 이번 주 주말에 조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슬리피 씨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노소울! 영혼이 없어요! 긁혔어요? 전혀 1도 없지 않습니까? 긁혔으면 네. 성공했습니다. 아 다음에 그러면 리벤지 매치를 저희가 어레인지 해드리면 응할 예정이 있습니까? 응할 마음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하기 싫죠. 꼴도 보기 싫어요. 아 진심 아, 느껴졌고요. 저랑은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일단... 제 느낌이 오는데 저랑은 잘 맞을 것 같아요. 묵직하니까. 그거 그것만 좀 빼주시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재밌어. 재밌죠? 또 할래요. 또 할래. 또 하실래요? 네. 네. 한 명 더 불러. 나중에 아 이건 단판으로 해야 재밌어. 나중에 다 부르자고 막. 나중에 한 20명 한 명을 주시은 아나운서 부를까요? 아 안 돼. 주시은은 아, 싫어요. 알겠습니다. 차라리 장례원 씨가 나아요. 자 됐고요.